현재 일본의 대표 관광지인 후지산에서 매우 기괴한 일이 발생하며 후지산 폭발이 임박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로 일본 사회의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열도의 수많은 재해들이 일본을 괴롭혀왔지만 이제는 후지산 인근 야생곰들이 민가 앞까지 내려와 마을 주민들의 식량을 약탈하는 일이 발생했고 또한 도쿄도의 수많은 찌르레기 떼들이 출몰하는 이상현상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상황이 심각한 것은 최근 도쿄도를 연속적으로 강타한 지진으로 일본 도시 인프라들을 모조리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인 11일 시즈오카현 후지시에서 주택가 한복판에서 연발성 싱크홀이 나타나며 대형 트럭이 바퀴에 빠져 도로가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고 또한 이곳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에서도 이와 같은 싱크홀이 나타나면서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후지시 지역 뉴스에 따르면 현재 후지산 인근 후지시 도로에서 원인 불명의 싱크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트럭이 함몰되었으며 당시 근처에 있던 후지시 주민 한 명이 곧바로 싱크홀로 떨어져 다리에 골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어 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긴급히 경찰대와 전문가들이 싱크홀의 원인을 조사 중인 상황이나 계속해서 싱크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일부 지역의 국도와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라며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싱크홀로 인해 사상자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긴급 보도를 전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겉으로는 조그마한 싱크홀로 보였지만 내부를 확인한 결과 육안으로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로 깊이가 매우 컸다라며 현재 시즈오카현 지자체가 긴급히 전문가들과 후지산 조사팀을 파견해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마을 주민들은 올해부터 곳곳에서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크고 작은 구멍들이 인근에서 수십 개나 발생했다. 또한 후지산에 있던 야생곰들이 민가까지 내려와 피해를 주고 있다며 잇따른 기이한 현상의 주민들이 공포에 빠진 모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조사팀이 확인에 나섰고 충격적인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확인 결과 성인 남성 20명이 충분히 들어갈 규모의 싱크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싱크홀 조사팀에 따르면 현재 후지산 인근을 추가로 탐색한 결과 이와 비슷한 싱크홀이 무려 6곳이나 관측됐다며 추가로 싱크홀이 없는지 조사 중이다. 최근 후지산 인근 도로에서 균열이 생기는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것에는 얼마 전 도쿄와 후지산의 치명상을 입힌 규모 5.4의 지진과 연관성이 있다며 잇따른 지진의 후지산 깊은 곳의 지층들이 균열이 생긴 것이라고 추측 중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일본 모습은 일본인들이 우려하던 후지산까지 이상현상이 발생하며 후지산 대폭발이 당장 내일이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며 주민들이 패닉에 빠진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형제국 한국에 이 사실을 알려서 후지산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야만 한다. 분명 한국인들이 후지산 폭발이 임박했음을 안다면 비행기를 보내 일본인들을 한반도에 정착시킬 거라 생각한다. 우리와 형제국인 나라는 대만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잖아. 과연 한국이 우리 일본과 형제국이라는 말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독도를 불법 점거한 한국을 상대로 한국산을 쓰지 말자는 불매운동이 커지고 있다. 내가 한국인이라면 막말을 퍼붓는 일본인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돕지 않을 것이다. 태풍과 지진도 모자라 이제는 후지산에서 싱크홀까지 나타나면서 마을 주민들이 잠을 설치고 있다고 들었다. 올해 싱크홀 사고로 수십 명의 일본인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사무라이 정신을 버리고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과거 아베 신조가 한국의 도움은 받아서도 안 된다고 국민들 앞에 연설하지 않았나? 지금 후지산이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았다간 어떠한 조롱을 들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 대신 미국에 요청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정말 화나는 것은 일본 정부는 후지산에 싱크홀이 발생해도 아무런 대응도 없는 것인가? 정부가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만 갈취하는 도둑놈들이라 생각한다. 만약 한국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면 정부와 기업들이 알아서 해줬을 텐데 부러울 따름이다. 일본 정부는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주민들이 어떠한 상황에 내몰렸는지 관심도 없는 모습이다. 한국 측에게 일본 정부의 비리를 샅샅이 뒤져달라고 요청하고 싶을 지경이다.
주민들까지도 일본 대신 한국 정부가 싱크홀을 막아달라며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일본인들은 한국을 증오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한국인들은 우리 일본을 향해 혐오 발언을 내뱉는 것인가? 그들은 아직도 한 번도의 일본이 했던 만행을 잊지 못하겠다며 거품 물고 달려고 들고 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며 이제 주변국끼리 뭉쳐야 되는 상황이다. 몇 년 전 아소다로가 한국인 난민이 일본에 불법 입국하면 사살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한국이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다. 최근까지 한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여겨졌지만 올해 잇따른 자연재해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우리가 아소다로를 한국으로 보내주면 돕지 않을까. 일본이 싱크홀 사고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한국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IMF 당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한국에 기부했지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기부금을 차라리 싱크홀 예방에 썼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싱크홀을 못 막는 것에는 한국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IMF 때 한국을 돕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테니 지금이라도 배상금을 내놓으라고 소리쳐야만 할 것이다. 한국인들이 무서워하는 아소다로를 한국에 보내서 돈을 돌려받자. 그동안 한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중국과 대만이 방관해도 우리 일본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한국을 도왔던 사실을 잊었나? 일본은 한국에게 무보수로 많은 것을 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 없는가? 양심이 있으면 후지산에 발생한 싱크홀을 도와줘야 한다. 내 생각엔 일본 전역에 있는 아스팔트 도로들이 내진 설계가 잘못되어 붕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차라리 한국 기업에게 외주를 맡겨서 후지산 인근 국도와 도로를 재포장하는 게 어떤가? 많은 일본인들이 반대하겠지만 이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 한국이 우리 일본을 돕지 않는 것에는 후지산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에 후지산 주민들과 한국인들을 바꿔서 한 달만 살아보게끔 만들어야 한다. 한 달간 살아본다면 일본의 처한 상황을 느끼며 그동안 미안했으니 많은 돈을 주겠다고 말할 것이다. 과거 후지산 인근의 국도와 도로를 설계를 맡겼던 곳이 한국 기업 아닌가. 이에 우리는 일본 도로를 설계했던 한국 회사를 찾아내서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해야만 할 것이다. 최근 후지산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한국이 제대로 만들지 않아 발생한 것이 틀림없다. 일부 여론에서는 최근 후지산에 싱크홀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가 모른 척 은폐하려는 의혹까지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내 생각이 맞다면 계속된 지진과 태풍으로 정부가 예산을 다 쓴 것이 틀림없다. 결국 일본은 후진국인 한국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하는가?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